이 하우스의 다육이 마니아분은 30년 이상을 키우셨다고 하네요. 과연 다육이를 30년 동안 어떻게 키우셨는지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볼까요? 저기 저분이 30년 동안 이 하우스에 있는 다육이들을 키우신 분이에요. 다육이가 굉장히 많지요. 3년 전부터는 다육이가 너무 많아서 판매도 하고 계신다네요. 다육이를 키우신 지 30년 이상 되셨다고 하는데 처음에 네. 어떻게 키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지인이 조금씩 죽일래, 동산에 있는 지인이 죽일래 키기 시작했는데 한 해 키면 죽고 하고 오래 키려고는 안 했는데 나중에 죽은 비밀이 물을 많이 줘서 죽었어. 걸음목은 아무 관계가 없어, 다육이는. 걸음 좀 오히려 죽어. 그냥 물만 주면 돼. 햇빛하고 물하고 그게 제일로 좋아. 그게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을 안 주기로 결심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니까 전부 다 묵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그러면 그때는 이게 다육이라는 거 다 알고 계셨어? 30년 전에 다육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막 빨리 컸으면 좋겠더라고. 마음이 급하니까. 네. 그게 물을 일주일에 두 번도 주고 세 번도 주고 막 여름에는 폭삭 죽고 겨울에는 그냥 지들이 알아서 죽어, 적당히. 그다음 나중에는 키기 싫어. 아, 근데 그래요? 이제는 너무 예뻐. 이제 물을 안 준, 비법은 물만 안 주면 돼. 아, 물만 안 주면 된다고요? 한 달에 한 번만 폭신 주고, 네. 그 다음에 깍지야. 여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고, 네. 그러면 돼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서너 달 줘야 돼. 깍지. 아, 깍지. 응애. 그것만 주면은 영양제를 뿌릴 것도 없어. 한 달에 몇 번 준다고요? 깍지약 한 번. 한 달에 여름에는 한 번이요? 여름에는 응애하고. 아, 네. 응. 그리고 물르지 말라고 상추에다 주는 무릎병을, 배추에다 주는 무릎병을 돌라고 농약방에 가서 하면은 물르지 말라고 하면은 안 물러, 얘네들이. 여름에는 물을 조금 비 오는 날, 선선한 날 조금 주어. 딱 말랐다고 생각하면. 여름에 함부로 물 주면은 뭐 싹도 폭삭 내려앉으니까. 네. 바싹 말렸을 때 그냥 선선한 날, 여름에도 선선한 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더크림 물도 떼잖아. 딱 그때 주면 돼야. 네비나금인가요? 이게 네비나금? 네비나금 아니에요? 이게 네비나금이 아니고 네비나금 진짜 이쁘네. 햇빛만 잘 들으면 다 이뻐. 이게 이제 햇빛을 많이 받은 네비나금. 이게. 아, 잠깐만요. 이쁘지? 아,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이뻐. 아, 햇빛을 많이 받은 네비나금이요? 아, 저기 그러면 그 농장에서 다육이를 30년 전에 그 키우셨다는 분은 지금도 하시나요? 네, 지금 돼요. 아, 그래요? 그거 돈 많이 벌었어요. 그건 기술이 좋잖아. 그래요? 우리 집 얘네들 와든지 안 죽어. 아. 안 죽어. 지금도 그러면 그 농장에서 가져오시나요? 네. 아. 안 죽어. 갖고 와도 물을 네. 많이 안 주니까. 그런데 물 많이 안 주면 이렇게 말라서 죽잖아요. 뿌리가 고사해서. 아, 저거 뿌리가 파서 말랐다 그러면은 네. 물 주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될 때가 있어. 뿌리가 쩔으면은. 네. 그러면은 그것을 뽑아갖고 한 3, 4시간 담그나. 아. 담그놨다가 분갈이를 하면은 참 네. 좋아. 근데 뿌리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네. 그때도 그렇게 하면 되나요? 예. 네. 뿌리를 파싹 말려갖고 심어도 감시다. 아, 그래요? 네. 아. 얘네들이 이런 전잎 하나를 따갖고 저기 2주, 3주간 여기다 놔둬도 살아. 뿌리 내리고 다 살아. 이제 오늘 내가 좀 청소했어요. 아, 이쪽은 청소를 하셨어요? 청소. 아이고, 청소가. 아, 아, 이거 지금 이게 멀론가요? 네, 아, 멀론. 아, 굉장히 크네요. 네. 그러면 키우신 것 중에 제일 예쁜 거? 지금은 다 예뻐. 다 예뻐요? 그냥 다 이뻐. 다 이쁜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목대지. 이런 거. 아, 이런 거. 아, 이거 샐러드 볼인가요? 네, 샐러드 볼. 어, 잘 하시는데. 아, 걔네들은 목대지. 걔네들 다 거시기.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정리하신 거예요? 이제 손님이 조금씩 온 게 팔기도 하고 일을 못 해. 손님 하나 오면 한 1시간씩 30분씩 지나.
이쪽에도 아직 이쪽은 정리를 못 하셨네요. 원종 젤리라 반지방. 원종. 원종 벨리라. 네, 아, 네. 굉장히 크네요. 저기 춥소. 아, 춥소처럼. 네, 네, 네. 아, 야, 크다. 걔도 우리 집은 좀 오래됐어. 아. 그러면 제일 오래된 게 뭐예요? 그냥 다 오래됐어. 다 오래됐어요? 주민다이기를 빼놓고는. 네. 다 오래됐어. 저도, 누다도 이쁘잖아, 이거 누다도. 어, 누다 예쁘죠. 어, 얘도 굉장히 크네요. 그래. 요 만져봐. 아, 진짜 돌덩어리 예쁘다. 같아. 이 만져봐. 돌덩어리 같아. 돌덩어리. 어우, 진짜로 단단하네요. 예쁘죠. 다 예쁘지. 다 예뻐요? 어, 맞아요. 저도 다 예쁘네요. 야, 예쁘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이것을 다 찍고 댕긴대요? 다육이에 관심이 많은가 마? 다육이에 관심, 다육이에 관심이요? 아, 다육이에 관심은 한 2년 6개월 됐어요. 큰일 났네. 얘들한테 미치면 아무 정신 없는데. 어, 얘들한테 미치면 아무 정신 없어요? 어, 얼마나 이쁘지. 맞아요. 밥을 안 먹어도 이쁘고. 네. 아이고, 너무 이뻐. 너무 예뻐요? 그때 30년 전에 키울 때, 그때, 정말. 키우는 대로 죽어서 물을 많이 줬는데, 그때도 딱 그 비법 하나만 알아서 안 죽었어. 네. 물을 한 달에 한 번만 주시오. 그 말 한마디만 있었으면 안 죽었지. 근데 왜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대요? 우리도 선신 줄 알았지. 서로가. 아, 서로가? 그러면 그분도 키우기 시작, 아니, 뭐야, 농장을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아, 그랬구나. 이렇게 우리 이놈과 잘못하면 이놈. 이놈 3분의 1만 크네. 아, 그 처음에 농장을 하실 때 이 하우스 3분의 1 크기로 시작하셨다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아,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디서 하시는데요? 요, 전주. 전주. 얘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없어져 버렸고. 얘는 부용철화인가요? 예, 부용철화. 요즘 부용철화가 이뻐, 색이. 아, 그러죠. 지금 이쁜 때죠. 지금 이쁜 때요. 그 막 보기만 하면. 다 예쁘다. 그런데 도자기 화분보다도 풀분에 많이 키우시네요. 왜 그러냐면, 네. 사기 화분을 다 심어놓으면은 구입하는 분들이 잘 안 가져가더라고. 아. 비싸니까. 아, 사기 화분에 심어놓으면 그렇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풀분에다 심어놓으면 금방 나가. 아, 그래요. 네. 아, 누다가 여기 또 있네. 누다 반에 우리. 어, 맞네요. 어, 내비나도 많고. 네, 내비나금도 많고. 어, 이쪽에 철화도 많은데요. 미인경, 그 미인경 아, 철화. 얘도 미인경 철화예요? 네, 네. 아, 얘도 그냥, 미인경 네, 철화고요. 또 청아국 하면 큰 것은 흑법사처럼. 아, 그럼 얘네들은 보통 이 정도 키우려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그냥 키우는 집에 따라서 틀려. 물을 많이 주고 키우는 집은. 네. 한 10년이면 되고, 물을 조금 주고 키우는 집은 한 10년이면. 물에 따라서 다 틀려요. 물을 조금 주고 키운 집이 있고. 아, 그래. 아, 저 안에는 햇빛을 조금밖에 못 받아서 푸른가 봐요. 또 한 여름에는 네. 햇빛을 많이 받으면 타, 또 타. 아. 또 안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은 햇빛을 못 받아야 돼. 아, 그래요? 네. 어. 이쪽에도 이렇게 많고요. 아, 이게 봉황이요. 네. 야, 얘도 굉장히 크네요. 네. 어머, 단단해, 정말. 우리 거는 물을 안 먹어서. 이건 누다금인가 봐요? 네, 누다금. 아, 누다금이고. 햇빛이 안 찌니까. 네. 그 촬영이 이쁘게 안 나오네. 하필 햇빛 안 떴잖아. 어. 철화 종류도 많고.
무근둥이가 많아. 어, 묵은 아이들이 진짜 많네요. 화엽을 아이가... 정리 안 해줘서 조금 네, 네. 어, 덜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도 다 묵었어요 보니까. 네. 다육이 지금 시작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주신다면? 햇빛이 없으면 좀 문제 같아요. 아, 햇빛이 없으면 햇빛이, 키우기가 힘들다는 햇빛이 거죠. 햇빛이 안 들으면 아무리 좋아해도 어렵고. 얘는 이, 뭐예요, 이름이? 아, 블루러플? 블루러플. 햇빛이 첫째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네. 햇빛이 들은다면 모든 것은 해결된 거예요. 아, 햇빛이 들어오면? 물만 한 달에 한 번씩 주면 돼, 이제. 아, 햇빛이 일단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거. 그렇지. 그것만 해결하면 돼. 하엽. 응, 하여. 이거, 어렸을 때, 저거, 심어놨는데, 이쁘잖아요. 아. 아니, 이거 오래된 거예요. 아. 이것도. 이쁘잖아. 네, 이쁘네요. 한번 자세히 좀 보여줄까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마음 가는 아이. 다 이뻐. 다 이쁘긴 한데요. 아니, 애들이 뭐, 하루아침에 그냥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누구는 예쁘다고. 맞아. 다 이쁘다고. 누구는 예쁘다 그러고, 그러면. 어, 맞아. 다 이뻐. 다른 데로 안 죽고 있는 것도 믿어놓은 건데. 맞아요. 안 죽고 잘 있는데. 네. 너는 이쁘고, 너는 미웁다고 뭐, 또 삐지면 어떡해요. 얘는 오팔리나인가요? 예. 아, 오팔리나. 어. 오빠리나도 좋네요. 여기 청옥도 오, 작품이네요, 정말. 야, 걔도 오래됐어요. 진짜 이 색감 오래되니까 이렇게 노란 빛이 나오네요. 아, 여기 라울도 예쁘고, 어, 철아 봐요. 철아가 모두 다 크고, 어, 도자기 화분에 심으면 더 예쁘게 보였을 텐데. 감당 모두 2만원 넘을 다 보고도 저 이거 내 티지야. 어디요? 아니 내 티지야가 아니라 저기요. 얘는 노블 마리아. 아, 노블 마리아 철아요? 노블 마리아 철아. 레드. 아, 레드. 레드. 레드 노블 마리아 철아예요. 이게 사이에 심어졌잖아. 이렇게 커. 진짜로. 수박만 수박보다 더 크겠어요. 이 저거는 넘쳐버렸어. 아, 얘는 진짜 화분을 넘쳤네요. 미안한데 이런 철화는 분갈이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해. 이렇게 큰데 이렇게 커면은 떼어갖고 뿌리 떨고 다시 심을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요만큼 이제 또 갈라갖고 요만큼 여기다 심고 요만큼 이제 남는 거지 또 이제 하도 오래된 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 넘쳐버렸잖아요. 이렇게 큰 것도 혼자서 분갈이 다 하세요? 아이, 분갈이는 일도 아니지. 아, 분갈이는 이제 일도 아니에요? 하게야 30년을 하셨는데요. 네, 썬버스트. 어, 굉장히 크네요. 철아. 이야. 이쁘지? 어, 네, 맞아요. 지금 어, 이게 썬버스트. 여기 얘는 색감이 다른 애가 나오네요? 저 거시기야. 저 햇빛을 받냐에 따라서. 아, 근데 햇빛은 다 똑같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다른 색감이 나오네요, 또. 아, 이게 금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보통 썬버스트 철화는 이런 색감을 띠는데, 여기 이렇게 한 나무에서 이렇게 두 송이만 나왔어요. 나중에 금이고 가는 게 또, 이제 지금은 25,000원 그러는데, 2,000원. 야, 아니 철화가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좋아하니까. 아, 철화를 좋아하세요? 아, 저는 처음에 철화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막 봐봐, 이것도 분갈이하잖아. 너무 어, 넘치네요, 진짜. 다. 야, 봐, 야, 만져봐. 야도 넘쳐. 얘는 무슨 철화예요? 뭐 이런 철화, 어 무슨? 이렇게 빽빽하면 나누야. 깍지벌레 안 껴요? 약을 많이 줘서 안. 아, 약을 많이 줘요? 가을에 다 잡아서 잘 겨울에. 아, 아. 겨울에는 그럼 약 처리 안 하나요? 겨울에는 언제 물이 얼어갖고 나오도 안 해. 아, 정말 색감 예쁘지요? 예쁘. 어, 어, 이거 보세요. 얘는 뭐예요? 엘코보? 어, 엘코보 철화예요. 이름이 그리고 얘는, 아이고. 그리고 얘는 무슨 철화죠? 여기 있어. 뭐예요? 아, 레드 노블 마리아. 어, 레드 노블 마리아 철화고요.
여기도 이렇게 철화가 색감은 다르지만 너무너무 크네요. 가는 프리티 펄? 프리티 펄 철화예요. 색감이 조금 전 야가 더 고급스러워. 레드 로블마리아하고 조금 다르지요. 아, 얘는 석연화 금인데. 네. 석연화 금. 수영 예쁘지요. 야는 쿠페 철화. 응? 쿠페 철화. 쿠페? 응. 아, 쿠페 쿠페 철화. 철화요. 아, 쿠페 철화예요. 쿠페 철화. 얘는 쌩얼이 이렇게 생겼네요, 얼굴을. 이거는 한스. 한스. 얘는 러우 철화죠. 예. 러우는. 얘는 무슨 철화예요? 가다 온라인인가? 가격도 빚어버린다. 이건 황금 염좌. 아, 이쪽에도 철화가 많고, 아, 루다는 여기저기 막 많네요. 호빗 땅인? 네. 아, 색감 예쁘고, 어머, 여기 루다. 오, 이것 봐요. 너무.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빨간해. 아, 햇빛을 근데 많이 받아서. 촬영하는 데는 좀 들빨간하게 나오네. 그래요? 석연한 데. 아니, 이 정도면 예쁘죠. 그죠? 얼마나, 야. 허기야, 내가 욕심이 많아. 더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머, 이 파랑새? 파랑새 아니에요, 걔는. 그래, 뭐예요? 아, 파랑새는 스노우볼? 아니, 스노우콜. 스노우. 아, 파랑새가 아니야. 파랑새인 줄 알았더니 스노우콜이래요. 근데 제 주먹 한 3개 정도 되어 보이는데, 어우, 굉장히 커요. 이쪽 건더 크네요. 이쪽에도 이렇게 많은, 다육이들이, 굉장히 봐봐. 크지요. 얘 봐요. 얘네들이 좋아. 얘네들 좋아요? 저거 수작업 온 거예요. 아, 그래요? 연구야 없다 공구. 아, 연구에 없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공장에서 주문했어요. 근데 연구에 없다를 갖고 난게 이걸 갖고 온 거야. 묵직해지고 옛날. 저기 익스펙트리아 철화? 아, 어머, 다져지니까 잎이 이렇게 작네요. 아, 색감도 예쁘다. 여기 조금 덜 다져진 익스펙트리아 그렇지. 물을 철화예요. 많이 먹은 거 가나. 얘는 물을 조금 먹어. 얘는 얘는 사랑무잖아요. 예. 사랑무가 보통 색이 이렇게 있는데 색이 있는데 얘는 모르겠어. 어쨌든 아까 하나 나간 놈은 이쁜데. 얘는 오래된 거지요. 처음에 얘도 그 응. 색감이 있었지요. 색감 있는데 이상한 게 없네. 아, 또 약품 처리한다고 그랬구나.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얘가 있네요. 어머, 이 철화는 색감이 조금 다른데 얘는 뭐지? 무슨? 청법사라고? 야는 청법사예요, 아, 청법사. 청법사예요? 아까는 미인경. 아까 그렇게 생긴 건 미인경이고, 가는 청법사. 아, 이쪽에 얘는 거기 있네. 뭐예요, 이름이? 롤리폴리? 아, 롤리폴리예요. 핫세이고요. 이쪽에, 여기 누다가 또 있어요. 누다가 그냥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도 예쁜 철화들이 이렇게 많고요. 어머, 여기 레드 로블마리아 철화예요. 이쪽에도 이렇게 많은 다육이들이 있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저기 꽃이 핀것 같지요. 너무 예뻐요. 요 아래도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쪽도 한번 볼까요?
얘도 금인데 이건 무슨 금이에요? 웅가? 뭔가예요. 웅가가 아니고 잘못 들은 거예요. 뭔가. 아, 뭔가 금. 오, 처음 들어봐요. 굉장히 큰데요? 하여튼 눈이 보배구만. 눈이? 벌써 벌칙이 달리기를 볼 줄을 아네요. 내가 이게 청법사 사태가 있거든요. 청법사요? 어머, 조금 수영이 조금 네. 독특해요. 네. 이렇게 양쪽으로 네. 철화가 있고요. 네. 오, 이렇게 쌩얼이 또 나왔어요. 각자 한 몸에서 양쪽으로 철화가 이렇게 나오고요. 또 양쪽 철화에서 쌩얼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고요. 저것도 있죠. 저거 청법사 저것도. 어디요? 조금 전에 봤던 청법사 여기도 수영이 독특하게 이렇게 예쁘게 또 있네요. 부엉이. 부용 철화 한번 보세요. 오, 굉장히 큰데요. 흑법사. 아, 흑법사. 흑법사 철화고요. 흑법사 철화. 얘는 은근히 이뻐. 그 태양 철화. 아, 태양 철화고요. 얘도 굉장히 큰데요. 여기 이 보면 여기 납작. 아, 하엽이 작았고. 언제 제가 와서 하엽 떼어줘야 할까봐요. 주인이 띠야. 얘는 풍가래를 해야겠다. 얘는 물 좀 더 줘야겠다. 그걸 알아. 그 소인제 금. 얘는 누구예요? 얘는 뭐예요? 처음 보는 애인데 얘는? 그죠. 예. 아, 청패패? 예. 청패패는 많이 봤는데 입장이 조금 다르다. 이게 소인제 금. 어, 예, 소인제 금. 그럼 얘 한 몸이에요? 아니면 합시간 거예요? 세 개 합시간 거 같은데? 합시. 예. 얘도 소인제 금. 소인제 금이. 아, 여기도 합시. 합시 되나야 빨리 나중에 저기요. 하나가 그렇고. 이야. 소인제 금이에요. 예쁘죠, 색감이. 약간 색감이 뿌옇게 잡히네요. 실제 색감은 정말. 그게 이쁘지. 예쁜데. 그게 오늘 해가 안 떠서 그래요. 해 때문일까요? 아, 얘는 무슨 철화예요? 샐러드볼. 아, 샐러드볼이요. 아, 이쁜 라울이요. 오, 이거 라울은. 와. 여기도 라울 있고요. 아, 여기 이게 춥스타라던가요? 요거, 이거. 아, 예쁘다. 아, 여기. 아, 그러게요. 조금 전에 봤었잖아요. 또 다른 춥스타라. 얘가 묵은둥이 또. 얘는. 걔는 두문이 빛이 우리 아니 에스메랄다? 응. 에스메랄다. 묵은 놈. 진짜 많이 묵었네요. 그 이제 아이고 내일은 이거 따줘야 따주면 좀 이쁜데. 이게 따주면 한지마. 한지보시는 이쁘거잖아. 예. 오, 이쪽에도 굉장히 이쁘다. 부용철화. 아, 부용철화. 오, 청법사. 저기 여기 빨갛게 청법사 앞에 있는 부용철화예요. 이거 샐러드 보고 꼽힌 것 봐. 아, 이거 샐러드볼 꽃핀 것 봐. 샐러드볼이 꽃을 피웠는데 요렇게 피우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폈어요. 30년 동안 하나하나 키우신 거라서 다 그냥 보여주고 싶으신가 봐요. 여기 8000대 철화 있다고 저를 또 부르셨어요. 굉장히 크고 잘 자란 8000대 철화예요. 색감 예쁘죠? 아, 다 욕심나네요. 이쪽에도 이렇게 많고요. 수영이 독특한 청패패 철화예요. 여기도 이렇게 쌩얼이 하나 또 나왔지요. 멀리서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잘 안 잡히네요. 오늘은 30년 이상 다육 생활을 하신 마니아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